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의 처우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에이스테크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 허브경제TV가 1주년이라서 반쪽짜리 이벤트, 반쪽 이벤트를 내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6개월 신규 이벤트 런칭을 했기 때문에 1년이라는 기간 부담스러우시면 6개월짜리 참여 가능합니다. 자, 그동안에 제가 에이스테크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5G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신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왜 도대체 인프라 구축이 안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을 좀 많이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에이스테크 이번 3분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뭐 삼성이 그다음에 에릭슨이 이 에이스테크의 주 고객이거든요. 근데 삼성에서 지금 5G 관련해 갖고 좀 수주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수주를 밑에 있는 협력사들이 나눠서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중에 에이스테크도 들어가 있고, 우리가 이거를 이런 식으로 수주를 받아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라고 했을 때는 뭘로 안다? 실적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1분기 대비 2분기 같은 경우는 실적의 적자가 100억이었다라고 하면은 2분기는 적자가 20억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 말뜻은 이 사이에 뭔가가 매출이 일어나면서 회사가 성장을 했다 또는 매출을 돈을 좀 벌어들였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3분기가 중요하다라는 것은 이 마이너스 20억에서 흑자로 전환이 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 내용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이전 영상 찾아보시면은 제가 이번 분기가 중요한 것은 흑자로 전환이 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삼성이든 에릭슨이든 협력 업체로서 에이스테크가 일을 하고 있고, 그 일을 함과 동시에 돈을 벌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에이스테크 3분기가 흑자 전환이 된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신한금투에서 나왔던 리포트거나 뭐 이렇게 되는데, 자, 일단 실제 매출액 같은 경우는 780억, 그래서 전년 대비 약40% 정도 증가할 걸로 보이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2억 정도로 흑자 전환이 전망이 된다라고 합니다.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 하회하겠지만은 그래도 8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이 유력하다라고 하죠. 8개 분기면은 거의 한 2년입니다. 고객사의 북미 지역향 공급 물량인 당초 계약보다는 좀 축소가 됐지만은 2분기부터 이어지고 있는 고정비 절감 노력으로 분기 흑자는 확인이 될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미 외 인도 지역향 공급은 코로나로 인해서 계획 대비 좀 느리지만 꾸준하게 공급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2020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전망을 유지했다라는 것은 흑자 전환이 되고 그 흑자가 유지가 되거나 여기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인프라 법안 이슈가 2021년 중에 해결이 되면은 2022년 북미 지역 주요 통신사들의 투자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동사의 고객사, 뭐 통신사, 장비사 등이 북미 통신 장비 시장 익스포저가 높기 때문에 향후 북미향 매출은 여타 경쟁사 대비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글로벌 탑티어 두 개사로서 시스템 장비 공급도 2020년부터는 유의미하게 진행이 될 거고, 흑자 전환에 성공한 3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익 성장이 가파르게 확인이 될 거다라고 좀 긍정적인 멘트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뭐 인프라 구축을 한다 그러면서도 계속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좀 밀렸고, 여기에서도 일단은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여기에서 좀 인프라 구축에 대한 어떠한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예산 편성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그러면 이번에야 인프라 구축이 진행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뭐 시장이 무너지는 부분도 있고, 생각보다 조금 더디게 진행이 되는 부분도 있어서 살짝 무너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박스권 안에서 유지가 되면서 지금 흑자 전환이라는 어닝 서프라이즈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은, 아, 얘네들 돈 벌고 있구나. 그러면은 앞으로 계속해서 벌겠구나.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프라 합의안 이런 부분이 2021년에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2022년에 되면은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에 놀러오시면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 그림으로 올려놨으니까 어렵지 않게끔 친구 추가 가능할 거고요. 친추하시면은요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는 영상이 있는데 3분 허브 리핑이라는 영상이에요. 이거 요청하시면은 저희가 다 보내드릴 거니까 이거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1주년이다 보니까 반쪽 이벤트, 색다른 이벤트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길게는 못 드리고 한 일주일 정도 드렸는데 내일이 마지막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빠르죠? 더 늦기 전에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서 상담 한번 받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쪽 이벤트 이름답게 6개월짜리 신규 이벤트 런칭을 했어요. 1년 일하는 시간이 부담이 돼서 접근이 어렵거나 좀 망설였던 회원님은 이 6개월짜리 이벤트 참여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좀 마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